전통적으로 북한과 중국은 혈맹이라고 할 만큼 친밀한 관계를 과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사이가 좀 멀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중국 동영상 사이트엔 북한 정권의 비판적인 영상들이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고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영상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6월 중국 동영상 포털 비리비리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김 위원장을 잔인한 사람이라고 묘사하면서 고무부를 처형했으며 형제를 제거했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를 소공주라고 부르며 4대 세습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동영상 포털에 이처럼 북한의 비판적인 영상이 올라온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당국의 사전 심사를 거쳐 용인된 콘텐츠들만 업로드되기 때문입니다. 댓글도 검열을 받지만 최근에는 검열이 엄격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을 소개하는 아나운서의 억양이 충격적이라며 비꼬는 댓글도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멀어진 북중 관계를 읽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와 밀착하며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북한을 향해 중국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제 그 영향권을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일종의 행동으로 좀 보여주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양자 간에 불협화음이 나고 있고 서로 버티기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조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중국 외길을 벗어나려는 북한도 러시아와의 밀월 관계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북중 관계에 훈풍이 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